보자. 어떤 두 자리 자연수라고 지금 줬어. 어떤 두 자리 자연수. 그다음 24의 최대 공약수.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24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? 6이다라고 얘기했어.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갖다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지. 됐어? 봐봐, 세원아. 어떤 수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건 얘도 6 곱하기 어라고 쓸수 있는 거고, 얘도 6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. 즉 한마디로 얘는 뭐의 배수? 최대 공약수인 6의 배수. 얘는 뭐의 배수? 최대 공약수인 6의 배수. 당연한 거지. 그럼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? 6 곱하기 k라는 걸 이용해서 써보자. 그럼 6 곱하기 k랑 24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 6으로 나누면 여긴 얼마나 나와? k만 남지. 여긴 얼마나 남아? 4만 남겠지. 6 곱하기 k를 6으로 나눴을 때 k가 나오는 거 알아? 진짜 알아? 6분의 6 곱하기 k니까 6이랑 6이랑 약분하면 돼. 그 다음 k랑 4는 k와 4는 더 이상 나눠지면 돼안 돼? 안 돼요.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되지. 그러면 최대 공약수 6이 아니니까. 그지? 그런 거구나. 그러면 K하고 4는 서로 무슨 관계? 서로서. 오케이. 서로? 서로. 서로 관계가 되겠지. 세화 이해 가니 안 가니? 가죠. 됐어? 그럼 이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데 두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거야. 그럼 4와 서로서인 관계인 수. 즉, 4라는 것은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지. 그럼 K는 2의 배수가 되면 돼. 절대 안 되는 거지? 이해 가냐, 안 돼? 자, 그러면 6 곱하기 K인 이 수가 두 자리 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두 자리. 맞죠? 그럼 얼마를 찍어놓으면 될까? 일단 K부터 구해야 되겠지. 뭐가 있을까?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을 넘기면 돼, 안 돼? 안 되죠. 100을 6으로 나눠보면. 얼마까지 들어가? 16까지 들어가잖아. 대부분으로 나오는데요? 16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지. 그지? 근데 16은 2의 배수죠. 그럼 4랑 서로서가 아니지. 그럼 K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? 15. 15가 들어가야 되겠지. 그럼 K에는 15가 들어가면 6 곱하기 K는 얼마라는 얘기야? K가 15니까 6, 5, 30? 6이는 6이니까? 그러니까? 오케이, 90.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어? 그래서 220 크다 하고 90. 됐니?